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저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이거? 짜장면 맞아? 잠깐만. 하지만 먹겠습니다. 이렇게 불었을 때는 최대한 소스랑 계속 섞어주면서 그 이제 면과 면 사이에 소스가 침투하도록 해줘야 빨리 비벼집니다. 좋아. 지금 상태가 좋아지고 있죠, 점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짜장면의 비주얼로 점점 돌아가고 있어요. 소스. 와, 꽃배기인가 봐. 와, 손이 아파요. 요 근육들이 매우 아픈데 역시 먹기 전엔 이렇게 운동을 하고 먹는 게 좋겠죠? 팔 운동 후에 먹는 짜장면의 맛.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 아, 진짜 맛있다. 이거 흔히 먹는 것 같은 그런 짜장면이거든요. 근데 되게 맛있는 평범한 짜장면. 이거 뭐라고 설명해? 팔 운동해서 그런가? 아, 진짜 맛있네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5,000원이거든요? 어, 가성비 진짜 좋네. 어, 맛있습니다. 이제 대망의 탕수육을 먹어보겠습니다. 짠. 여기는 부어먹을 정도의 소스를 얹어서 찍먹으로 먹겠습니다. 짠. 오, 아니 진짜 맛있네. 여기 이게 다 고기예요. 와, 와 여기 맛있다. 어, 추천 진짜. 여기 어, 배달의 민족에서 리뷰가 가장 많으면서 주문수가 제일 많은 중국집에서 주문을 했거든요. 괜찮네. 다른 한 집도 있었는데 다른 한 집은 리뷰 이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뭔가 그냥 리뷰 올렸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여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어, 진짜 맛있어요 이런 느낌이라 주문을 했는데 진짜 맛있어요. 나도 리뷰 올려야 돼. 배달의 민족 관계자 여러분 협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래. 아, 근데 이거
처음에 세팅하느라고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면이 불었거든요. 불어서 불어도 맛있는데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혹시 뭐 이런 거 써보신 분들은 아세요? 이제 깜지라고 A4용지 빽빽하게 쓰는 거 하면 그 막 펜 잡고 있는 손의 이쪽 안쪽 근육이 아프잖아요. 지금 제가 딱 그 상황입니다. 아 근데 맨날 리얼 사운드만 하다가 그냥 이렇게 편하게 먹어야지 하고 먹으니까 아 또 엄청 다른데요? 엄청 편하고 좋은데? 리얼 사운드 할 때는 숨소리도 이렇게 어? 콧소리? 어? 막 이렇게 신경 써야 되고 주변 소음도 막 이렇게 어? 뭐야 차가 지나가잖아? 이러는데 이거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편하게 먹으면 되니까 좋네요. 스트리밍은 채팅 봐야 돼서 또 막 채팅 안 보면 아 이거 채팅 읽기는 읽는 거예요 막 이러시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일단 가위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장면에 어울리는 블랙 가위를 가져왔습니다. 가위형으로 뭐지? 시저. 한 번만 자르면 되겠죠? 좋아 좋아 훨씬 편해졌어. 아, 왜 불지? 다 식었는데? 단무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요청사항에 단무지 많이라고 해놓고 단무지를 아직 하나도 안 먹었다는 그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단한 발견이죠. 자꾸 불어 습관이라서 진짜 괜찮다 여기. 근데 배달의 민족에서 주문했는데 그릇은 요기요 요기요 그릇이네요. 그렇군요. 군만두. 근데 군만두는 어떻게 거의 모든 중국집의 군만두 맛이 비슷한 것 같아요. 뭐 크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역시 만두는 비비고 왕겨자. 만두는 쏘쏘. 탕수육은 아주 좋습니다. 아니 이 코너 이름을 뭘로 하지? 그냥 먹방? 뭘로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테스트로 지금 찍고 있으니까 테스트라고 해야 되겠다. 그럼 아무도 안 보시는 거 아니야? 뭘로 하지? 썸네일? 아 썸네일이 아니라 제목을 뭘로 하지? 고기 덩어리. 와 보이시나요? 좋다 여기. 아 여기 있구나. 제가 최근 먹었던 짜장면들 중에서 고기가 제일 큰 덩어리들이 많은 짜장면인 것 같습니다.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방송사고지만 지금은 그저 배경음악일 뿐.
어, 또 있어요 고기가. 와. 가끔 먹다 보면 아 이게 막 배를 이런 음식으로 내 배를 채우다니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뭔가 그러기엔 너무 뭔가 아까운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얘는 배를 가득 채워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짜장면입니다. 오늘 먹방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편안하게 촬영을 해서 좋은데 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영상 보시고 좋았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맛있다. 안녕.